엘리베이터와 갇히면 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네. 안에 사람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때 열리는 거죠. 언제냐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아니죠. 담배를 폈을 때 담배 연기를 화재로 착각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려버리는 거죠. 근데 미스터사우디? 금연인데 형이? 글쎄 거의 좀 전에 여자분도 아, 여자분도 가운데 계시는 여자분이셨는데? 요새 여성 후연인 거 맞습니다. 예, 그래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나스텍 시원하게 다 풀고 막 들어와요. 제대로 좀 되세요. 여기. 예. 제대로 좀 되세요. 그래. 예. 자, 맞을 거 써주세요. 10초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지하철 사고에 기억나십니까? 이 이물질 끼워서 사고 났던 거 있잖아요. 이물질? 그래서 어떤 뭐 나무젓가락이나 뭐 이런 거를 문틈에 끼고 놀다가 갑자기 열리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물질을 끼워서 이게 오작동이 돼요. 이겁니다. 이물질. 발사 아닙니다. 이러지 말고 너무 막연합니다. 예예. 예. 우리 전문가 선생님 힌트 좀 받읍시다. 자, 네? 힌트 좀 주십시오. 힌트. 백교관님. 이게 저 우리가 승강장, 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엘리베이터 안을 카라고 그래요. 카에 있는 게 아니고 승강장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승강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엘리베이터 통로로 떨어졌을까요? 어? 문이 열렸으니까. 아, 그러니까 왜 열렸을까요? 그러니까 아 지금 중요한 힌트인데. 근데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네. 중요한 힌트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안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강장에서 왜 떨어지겠어요? 뒤에 사람이 밀리잖아요. 밀리면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밀려서요? 다들 반쯤 일어난 자세예요. 네. 밀어서 밀려서 야, 밀어서 밀어서? 뒤에서 민다? 그럼 살인이죠. 뒤에서 밀어. 왜? 왜 밀어? 그러니까 밀려서. 나는 밀려서. 이렇게 밀려서. 승강장에서. 설명할 기회를 안 주네요. 그러니까 승강장에서 이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 아, 이거는 옛날 광고의 힌트가 있습니다. 옛날 광고. 아. 멋진 남자,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몸을 가누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기대는 거야, 그냥 무조건. 기회 팍! 왜냐면 지하철 승강장에서 떨어질 때도 사람들이 뒤에서 밀치니까. 어떻게 사람이 많아서 밀리니까. 아,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기댔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한 건데, 그냥 생각 외로 그냥 이렇게 팍! 세게 부딪히면 문이 빠지는 거야, 뒤로. 에이, 문이 빠지는 게 아니라. 문이 빠져서 사람이 빠지는 거 이렇게 세게 탁 네? 치면 지금 문이 열려요? 몰라요. 저 안 쳐봤어요. 아니 탁 치면 이게 팍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이 빠지는 쳤다. 거죠. 그냥 쳐서 밀치든 어떻게 뒤에서 밀어 사람이 많아서 밀쳤든 뭐 어떻게 됐든 탁 치면 문이 좀 황당하긴 한데 엘리베이터 문이 뒤로 툭 빠지는 거예요. 빠진다 이거죠? 말도 안 돼. 진짜 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이게 딱 친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뒤로 넘어가요? 아니 그 정답도 아니고 우리가 난 지금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네, 이게 맞긴 맞아요. 근데 야 이게 진짜 그렇습니까?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했답니다. 야, 저런다고 빠져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지난번에 이거 엘리베이터 문 앞 승강장에서 싸움이 벌어진 와중에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두 명이 통로 아래로 추락. 야. 한 명은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두 번째 사건의 40대 여성은 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을 해, 말을! 승강장에서 남편과 신랑이를 벌이던 와중에 밀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통로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고 저렇게 돼? 이게 사실이에요? 술 취해서 세 번째 사건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해 사람을 태우는 박스인 카 위에 떨어져 사망한다.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문을 밀치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다음 엘리베이터 통로 아래로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문에 부딪힌 순간과 통로 아래로 떨어진 사이에 뭔가 하나 빠져있다는 것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승강장에 있다가 갑자기 통로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하는데.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열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은 승객들을 태우는 카에 올라탈 때 또는 카에서 내릴 때만 열리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한 엘리베이터 업체의 도움을 받아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문. 몸무게 30kg인 9에서 10세의 아이가 약 1m의 거리를 달려와 문에 부딪히는 상황을 가정해 무게 약 30kg의 모래주머니를 추에 매달아놓고 엘리베이터 문 쪽을 향해 충격을 가합니다. 네. 실험 시작. 모래주머니가 강하게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혔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체중 60kg의 성인 남성이 1m의 거리를 달려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는 상황을 가정해 모래주머니의 무게를 약 60kg으로 늘려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해보겠습니다. 60kg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 둘, 셋.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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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야, 맞죠?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 보셨습니까? 놀랍게도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승강 통로 쪽으로 젖혀지는 엘리베이터 문. 야, 저런 상상을 한 거예요. 승강장에 있던 사람들이 승강 통로 아래로 추락해 다치거나 사망했던 이유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젖혀졌기 때문.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문은 일반적으로 문짝의 어느 한 면이 300N의 힘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문짝의 어느 지점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이 약 30kg 중일 때까지는 문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그런데 그 이상의 힘이 가해졌을 때는 엘리베이터 문이 휘어지는 탄성 변형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문에 강한 힘이 가해져 휘어졌을 때 문 옆쪽과 아래쪽에 이중의 고정장치가 있는 엘리베이터라면 단지 문짝이 휘어질 뿐 젖혀지지 않지만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는 옆에는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고 엘리베이터 문의 아래쪽 홈에 불과 6에서 10mm 정도만 묻혀있는 가이드 쇼로만 문이 고정되어 있어 저렇게 얇아요? 저거만요. 엘리베이터 문이 쉽게 홈에서 이탈되면서 젖혀지는 것. 야, 충격인데. 게다가 엘리베이터 물 청소 시 쓰이는 비눗물이나